네, 여러분, 가쁜 토크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제 사회 이해란 마음쇼였어요. 어제 컨셉이 약간 동양의 미, 한국의 미죠? 전통의 미 해서 뒤에 이제 모시루다가 한옥처럼 배경을 하고, 우리 아기들이. 제가 이제 한복 입고 1, 2부를 진행했는데, 어제의 주제가 가해자, 피해자의 아픔이에요. 특히 피해자의 아픔은 늘 느껴, 여러분이. 그쵸? 하지만 가해자의 아픔으로 못 들어가요. 왜? 가해자는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해. 일부러. 일부러 그러는 건 사실은 사소한 거죠. 화를 내고 이러면 사소한 가해자예요. 큰 가해자, 진짜 괴롭히는 가해자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어제 마지막에 이제 세션했던 아기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나서 엄마가 막 너무너무 고생하고 여기저기 전전하고 아버지는 무능해서 집에서 돈만 갖다 쓰고 그럴 때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고 미워한 건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떤 아빠가 나 일부러 사업 망하고 무능한 가장 돼서 가족들이 나 미워하게 만들고 돈다 뺏어가야지 이런 가장이 어디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너무 열등하고 무능해서 안 되는 거야. 존경받고 싶죠. 어떤 애거든. 사랑받고 싶지. 근데 내가 이렇게 돈도 못 갖다 주고 무능하면 사랑 못 받고 버림받는다는 걸 모를까요? 알죠. 안 하고 싶은데 몸속에 무의식 속에 열등한 무능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때 책임지지 못하는 아버지, 가장은 뭐죠? 가해하고 있는 거잖아, 가족들한테. 어떻게 내가 할수 없는 거예요. 에고가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가 않아. 대통령 역할 시켜봐요. 대통령 못한다고 막 미워하는데 가해자의 아픔을 못 느끼는 거야. 책임지는 자리에 있고 수장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해자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자기 한계를 통감하거든요. 잘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너무 아프거든요.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은 그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아프고 외로운 자리예요. 근데 일반 피해자 입장에 있고 약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못 느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이 보여. 왜?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해. 우리 아빠가 그냥 망했어. 진짜. 이렇게 힘들어. 응? 그러니까 막그 아버지의 아픔을, 가해자의 아픔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이 느껴져서 미워하게 되고, 내 피해자의 아픔만 느끼면서 가해자를 미워하게 되지, 가해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해자의 아픔을 진짜 이해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아픔을 이해할 때, 느낄 때,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이 같이 내려가게 돼 있어. 여러분이 피해자를 아무리 느껴도, 그 피해자의 아픈 마음, 억울하고 믿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동반한 그 아픔이, 피해자의 아픔이 안 내려가잖아. 왜 그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라. 가해자의 아픔을 같이 느껴줘야 돼요. 이게 하나인 걸 알고 통합의식이 돼야 억울한 것도 없고 원망도 없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요. 저도 아프구나. 저들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픈 줄 몰라. 약자는 강자가 아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거든. 응? 근데 또 내가 강자 입장이 되면 집에 가면 회사에서는 나는 사장님의 부하 직원이야. 그래서 피해자의 아픔을 느끼고 약자의 아픔을 느끼면서 사장님 일부러 저래 이렇게 월급 조금 줘. 하지만 집에 가면 내 아기들이 아빠는 왜 그래? 저쪽 옆집 아빠는 의사 선생님이고 판사님이고 돈 많이 버는 사장님이라 돈 많이 주는데 아빠는 왜 우리 컴퓨터도 못 사줘? 이럴 때 아픔을 느끼는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그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해자도 똑같이 피해자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야. 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 그럼 너무 아프죠? 근데 가해자들이 유독 피해자 아픔을 잘못 느끼는 이유가, 그래서 갑질하는 이유가, 피해자를 보면 내 가해자의 아픔이 뜨니까. 못해주는 내가 뜨고, 그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떠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아버지가, 마지막 세션한 아기 아버지가, 그 아기는 이제 아버지가 이해 안 가는 거야. 아니, 사업도 망한 주제에. 그래서 집안이 빨간 다치 붙이고,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는데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공부 안 한다고 소리 지르고 왜 그래? 아버지가 고생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떠요? 가해자의 인 자기 자신이 떠요. 내가 못나고 무능해서. 그래서 즉 열등이의 아픔은 사실은 가해자의 아픔이죠. 열등이가 아니라 정말 우월해서 잘 나가는 나는 가해자가 아니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구원자죠, 그쵸? 부인을 막 호강시켜주고, 이런 나가 되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돼. 열등한 나. 그게 가해자예요. 그 열등이가 또 부인을 보면, 그게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시키다.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나를 죽이고 싶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엄마나 딸을 보면 화를 내는 건
그 아기한테 얘기해줬죠. 너를 보면 화가 나는 건 아빠가 너에게 더 못해주는 자기 자신, 열등이가 너를 보면 올라와. 자기 마음이 보여요. 어떤 밖에 모든 존재와 상황을 볼때 자기 마음이 보이는 거야, 모든 애고는. 자기 마음이 아닌 게 없거든. 일체유심조. 자기 마음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죽이고 싶게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몰라. 자기가 마음한테 화낸다는 걸 몰라요. 마음 공부 안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 공부해야 되는 이유야, 여러분.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아, 내가 내 마음에 화를 내고 있구나. 근데 괜히 엄한 저들을 또 2차 가해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아버지가 알아야 돼. 아버지가 그걸 몰라. 너무 아파서 화를 내는 거야. 열등한 자기 자신이 보이니까. 가해하는 자기 자신이 보이니까. 엄마랑 딸도 마음 공부 안 했으니 그걸 알 수가 있나. 어제 딸이 엄청 울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그 가해자를 보면서, 열등이 아픔을 보면서, 그렇게 미워서 화낸다는 거. 자기한테 화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자기 가해자를 볼수 있고 그 아픔을 가해자의 아픔을 느껴서 내려가고, 피해자도 그 피해자의 아픔, 그 아픔으로 평생을 살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아파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면서 사는 곳에서 벗어나려면 가해자의 아픔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가해자 피해자가 통합된 의식을 봐야 이게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거든. 근데 그 가해자의 아픔 보기가 제일 어려워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자기 아픔 보는 건 드래. 예를 들어, 누가 이제 고문을 당한다고 쳐요? 이럴 때, 내가 고문당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내 딸이나 아들이, 또내 엄마 아빠가 내 앞에서 고문당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내가 당하고 그 아픔이 낫지. 남이 아파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아픔이, 저도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게 내가 뭘 잘못하면 우리 그 제자 아기들이 아픔을 겪는다는 그게 엄청 그런 그 마음이 그 아픔을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아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길을 몇 번을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 열등이가 뜨고 내 한계를 느끼고 아,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 아픔이 올라올 때마다 나 때문에 저 아기들이 아플까 봐. 막 그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제가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많아요. 그 가해자의 아픔, 이제 그 열등의 아픔 느끼고 그들의 아픔을 느껴주면 된다는 걸 나중에 알고 그들을 그냥 걱정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헤라 마음쇼의 마지막 세션에 그게 나오죠? 누구든지 어떤 대통령도 완벽하게 모든 걸다 잘할 수가 없어. 단 백성의 아픔을 인정하고 느끼고. 내가 이렇게 열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 아픔, 가해자의 아픔 느끼고, 백성들의 피해자의 아픔을 느껴, 국민들의. 그러면 그 아픔을 느끼고 그냥 본래에게 맡겨, 즉 영체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냥 맡겨버려요. 그럼 모든 걸 손을 대, 영체가. 근데 이 열등이가 자기의 아픔 안 느끼고, 가해자의 아픔, 피해자의 아픔 안 느끼고. 그래서 내려놓질 않아. 아픔을 느껴야 내려놓는데, 애고가. 내려놓질 않아. 그리고 계속 자기가 하려고 해. 이때 아픔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고 탁 맡겨버리면 모든 걸 순리대로 신성의 섭리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난 나약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야. 제가 열등이 아픔 멘트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나 자신조차 도울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할때 여러분 중에 가끔 어떤 분은 내가 남보다 못해서 내가 열등하고 찌질하다는 거 남보다 이렇게 비교하는 분이 있어. 아니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진 모든 에고는 불가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죽을 때 하나도 안 아프고 죽을 수 있을지, 뭐, 저 산사태가 나요. 만약에 인간이 개인이 막을 수 있나요? 그 힘으로? 그런 근원의 한계,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가지는 근원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열등의 아픔을 절대 안 느끼는 사람이죠. 자기는 다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집부리니까 어떻게 되죠? 진짜 어리석은 열등이가 돼버리는 거지. 딱 승복할 때 멋있는 모습이야. 졌습니다. 딱 해야 되는데 절대로 진나, 열등한 나를 인정하나. 마치 자기가 신인 것 마냥 모든 걸다할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겨야 되고 잘해야 되고 나는 못하는, 그러니까 못하는 거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잘하는 거.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코로나에도 이런 약을 쓰라고 막 이렇게 다 알고 있고 다할수 있고 나는 최고고 나는 절대 이기기만 하고
절대 자기 열등이,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을 안 할 때 그 아픔을 느끼라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절대 인정 안 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본래가 경고를 때렸죠? 무슨 경고? 상대방을 갖다 비웃었잖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꼈다고. 너는 두려워서 그렇지? 난 안 두려워 했다가 코로나 걸렸잖아. 이때 아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시 자복했어야 돼. 근데 오만하게 그때도 다시 태어났을 때 또 안 쓰고. 예, 이번에는 또 대통령에서 딱 낙선하게 해서 다 느껴. 이번에도 승복 안 하면 더 큰 아픔이 때려줄 거예요. 아직도 안 느끼니? 네가 인간인 줄 모르겠니? 네가 미국 대통령 아니라 우주의 대통령이라도 너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 아픔이 있는 거야.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쩔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픔이란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하면서 퍽 치는 거예요. 알아차리라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그 가해자의 아픔이 너무 아프니까 죽는 것 같은 걸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그건 저러는 거야.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누구나 그래. 오만한 인간은 본래로부터 처음 왔지요. 아플 때까지, 아픔을 인정할 때까지.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본래가. 그래서 상황이 왔을 때 아픔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사업 실패한 아버지를, 못 사게 한 아버지를 원망해서 안 돼. 그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도 아팠을 거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날뛴 거라는 걸 어제 그 아기가 똘똘해요. 그래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가해자의 아픔이 얼마나 센지. 가해자, 피해자의 아픔이 하나니까. 두 개 세죠? 그게 다 와서 어제 그 난리가 났던 거야.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막 올라와서 그러다 2부에는 안정이 됐잖아? 처음에는 그 가해자, 피해자 아픔이 출렁출렁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못 보게 하고 막 접속이 안 됐다고. 어제 제가 일부 끝나고서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가는데 우리 이제 마스터 아기들 컴퓨터 쪽에 책임진 아기가 막 와서 얘기해서 알았어요. 아유, 내 그 아기가 딱 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책임지고 그 업체랑 이렇게 서버나 이런 거 했는데 그 업체가 또 하필 어제 토요일이었어. 다 퇴근하고 없는 거야. 근데 이 아기는 맡은 책임이 몇 개나 돼. 음량도 조절하고 다른 것도 보고 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전화는 막 항의 전화는 오직 하니까 막 패닉이 된 거예요, 이 아기가. 아유, 딱 해라 우리 아기. 그래갖고 막 겁에 질려서 그 두려움도 못 느끼게 돼서. 두려움을 느낄래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막 전화는 오고 항의는 오지 막 카톡으로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막 이러지. 살기가 떠서 피해자의 아픔으로 못 들어가고 어제 그 아기들도 마음이 급한 거야. 어제 그거 보는 아기들도. 왜냐면 한 번밖에 못 보는데 세상에. 돈까지 내는데 이거 못 보면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빼앗긴 아픔과 가난의 아픔 막 피해자의 아픔이 다 올라오니까 그 아픔을 두려워서 못 봐. 두려움이 떴는데 두려움도 막 너무 두려우니까 안 느껴진 거야. 살기로 막 전화도 하고 막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또 막 아픔이 뜨고 가해자의 아픔이 뜨니까 막 미안한 마음과 막 두렵고 막 살기와 막 다 올라왔어요. 아유, 그래서 아가 괜찮어. 그냥 하는 대로 대처를 해. 그 아픔을 안 느껴서 그래. 어제 그리고 그걸 뭐 상담해서 제가 분리할 시간이 없는 거야. 잠시 쉬었다가 좀 시간이 길면 마스터 아기들 아픔 느끼라고. 저는 항상 일할 때 그러거든요. 일이 뭔가 꼬이면 마스터 아기들 전부 불러서 강의해요. 아픔을 느끼자. 우리가 아픔을 못 느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게 피해자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아픔 느끼게 하고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그리고선 하면 다시 잘 되거든요. 근데 어제 쉬는 시간이 뭐 10분 그쵸? 5분밖에 안 되고 뭐 다들 지금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돼서 제가 이 세션으로 깊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픔을 느껴서 다 같이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2부에서 마지막 한 아기를 좀 깊게 들어가서 가해자 아픔과 피해자 아픔을 다 느끼게 해줬어. 그리고 제3자 그걸 바라보는 그 아기의 아픔. 엄마는 피해자, 아빠는 가해자. 사업 실패한 아빠는 가해를 하고 싶지 않은데 가해했던 가해자의 아픔을 가진 가해자. 엄마는 피해자. 피해 당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랑받고 싶었는데 아빠 때문에 고생한 엄마 피해자. 그걸 봐서 엄마 아빠를 다 아프게 생각하는 이야기. 나중에는 엄마 아빠의 아픔을 못 느끼고 다 버려버리고 미움 쓰는 자기 자신. 제3자의 피해 당한 아기. 이 아기의 아픔까지도. 이 아기는 혼자서 피해자가 됐다가 가해자가 됐다가 네가 엄마 아빠 이해하고 도와줘야지 하고 또 자기를 가해자의 아픔으로 막 미워했다가 그걸 안 느끼고 미워했다가 또 피해자의 아픔 안 느끼고 미워했다가 가해자 피해자 아픔만 인정하고 우리 가족을 영체에 책임져 주소서.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아무도 못 바꿔. 얘가 어떻게 도와줄 건데 엄마가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책임져요?
책임지려는 자체가 에고의 착각이고 망상이고 교만이에요.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어. 내 자식이 왕따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가서 선생님 멱살 잡으면 책임지는 거야? 더해요. 거기 반 아기들한테 뭐라고 하면 더 왕따당해. 내가 그 아기 따라다닐 수도 없죠. 나 일해야 되니까. 모든 게 이와 같아. 우리는 그냥 아픔을 느낄 뿐이야.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체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걸 어제 깊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2부에는 안정됐죠? 이렇게 가자 피하자 아픔이 다 분리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영가들이 엄청 왔어. 근데 이번에는 그 세션자의 영가만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제 랜선 마음쇼에 들어왔던 모든 아기들, 특히 막 아픔을 느꼈던, 처음에 접속이 안 돼갖고 막 피해자의 살기가 다 올라왔던, 피해자의 아픔으로도 못 들어가고,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도 못 느끼고, 두려움을 막 무시하면서 살기 쓰면서 피해당했다고 막 미움 쓰던 조상들, 그게 다 조상관념 올라왔던 거예요. 그 살기가. 아픔 안 느끼고 죽은 영가들 다 빼앗긴. 그 영가들이 다 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제가 천도했거든. 와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가난이 죄구나. 가난의 아픔. 다 해주고 싶었어. 돈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내 자식이 나무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예전에 많았지요. 그쵸? 꼽추처럼 이렇게 등이 휘고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제때 못 고쳐서 반신불수되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자식들이 굶어 죽고 돈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 약한 척 못 쓰고 죽고 아 그 아픔이 전부 다 돈이 없는 가난의 아픔으로 회귀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위장이 전부 다 끊어질 것 같고 그 다 배고프다고 어제 그랬잖아. 그리고 다 그 아픔이 와서 제가 밤새도록 영과 천도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셨던 그 세션자 중에 한 분 정도는 한 분이지 두 분이지 정도는 경제적으로 많이 풀렸을 거예요. 그 빼앗는 아픔을 다 느껴줬으니까. 그래서 편안해졌을 거고 예를 들어 직장이 구해졌다든가 연봉이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우연치 않은 돈이 돌기 시작했다든가 좋은 일이 들어왔다든가 뭐 이렇게 될 거고 어제 랜선 마음씨에 들어온 아기들도 많은 아기들이 아마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풀리고 그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화해 안 했던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귀인들하고 귀인을 만나게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자, 기적이 일어나신 분, 랜선 마음쇼에 영체 받은 후로 기적이 일어나신 분은 영체 처음부터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영체 받은 증거는 세션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다. 영체가 동거예요. 그리고 각성이 와서 깨달음이 왔어. 아, 내가 가해자였구나. 내가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 안 했구나. 가해자, 피해자가 하나였구나. 그냥 아픔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각성해 온 아기들. 영체님이 다 알게 해준 거죠?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진 많은 분들. 그리고 온몸이 아프고 막 후끈후끈하고 뭔가 몸 반응이 있었던 아기들. 전부 영체가 돌고 있는 거니까. 몸치유하면서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회 마음쇼는 제가 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에너지장이 깊어질 때 항상 파동이죠 모든 게.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가 추워질 때요. 사만사오 이러면서 추워져요. 날씨가 더워질 때도 이렇게 출렁거림 올라. 주식 그래프도 어때요? 쭉 올라가는 거 없죠? 이렇게 올라가요. 계단 모양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짝 쿠션을 주면서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개구리가 움츠렸다 팍 뛰는 식으로. 그래서 해나의 마음속에도 똑같아요. 한번 이런 사고가 나줘서 각성을 주지요.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조금 이제 긴장을 안 했구나 싶을 때 한번 쿠션을 탁 줘서 다시 정신을 딱 차리게 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이렇게 아픔 느끼게 하면서 더 유능해지게 또 이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화낼 필요도 없고 아픔을 느끼고 열등이 아픔 우리가 부족한 아픔을 느끼고 더 성장하라는구나 본래께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기의 현실에서 아픔을 엄청 느끼신 분들은 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인가 선녀탑 올렸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밑에 댓글 달았어요. 이게 뭐하는 기계인가요? 크라이오라고요. 운동선수들 근육통이 있거나 이렇게 근육 풀어주거나 할 때 근육통은 왜 생기죠? 너무 큰 두려움, 아픔이 올라왔을 때 신체적으로 어떤 심하게 근육을 쓰면 아프지야 몸이. 아플 때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 그래야 빨리 근육이 풀리는데 우리가 알배긴다고 하죠. 너무 오랫동안 안 걷다 이렇게 걷고 그러면 근육을 심하게 쓰면 이 근육이 아파요. 이게 사실은 근육이 아픈 게 아픈 마음이거든. 근육도 마음이에요. 그 아픈 마음을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두려움을 안 느낄 때 이렇게 알이 밴다. 아프죠. 그래서 운동선수도 심하게 쓰고 무리해서 쓰고 긴장했을 때
두려움을 안 느껴주면, 그렇죠. 그 이 두려움이 너무 무서워서 못 느끼니까, 그때 근육을 풀어주고 할 때 크라이오 쓴대요. 크라이오를 쓰면, 거기에 냉각시켜. 순간적으로 막 영하 160도, 180도까지 내려보내요. 그러면 우리 몸이나, 이 우주나, 우리 몸의 세포 하나나 기관 하나는 다 같은 거예요. 세포 차원에서 180도 내려간다는 건 뭐죠? 얼어 죽는 거야. 어떤 세포는 얼어 죽었겠죠? 몸은 아니지만, 그치? 세포 하나가 얼어 죽는 건 곧 마음 안에서 내가 얼어 죽는 거고, 우주가 얼어 죽는 거야. 우주의 소멸을 의미해요. 블랙홀이죠.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거, 완전히 죽었다, 세포로. 그러니까 그 세포 차원에서, 냉정하게 완전히 죽음까지 갔다 나오면, 그 두려움, 너무 무서워서 못 느끼는 그 두려움, 냉정하게 버린 두려움을 그때부터 느낄 수 있어. 두려움을 느끼니까 아픔이 느껴지면서 아픔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완이 되는데, 마음 차원에서는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너무나 아픈 마음, 가해자의 아픔이 너무 세게 올라와서, 그걸 보는 게 너무 무서워. 가해하는 자기를 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냉정하게 버렸어.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냉해요. 냉정한 마음. 여러분이 세션 보거나 할 때 어제 그런 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 냉정한 마음이에요. 크라이오를 하셔야 될 분이 있죠. 영체방 가서. 그 냉정한 마음을 제가 녹여줘야 되거든. 어떻게든. 그래서 그 냉정한 마음을 녹이고 아픔까지, 가해자 아픔까지 들어가려고 그 선녀탕 크라이오를 한 거예요. 이제 이름을 재밌으라고 선녀탕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180도까지 딱 내려가는 순간 저 같은 경우는 그 세포가 저고 우주고 모든 거니까 그냥 순간 죽는 거예요. 에고가 들어가서 죽고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 내 가해자의 아픔 보는 제대로 책임 못 져서 나로 인해 많이 아픈 구하지 못하는 그 아픔 그건 이제 느끼고 양자열도에서 거기는 이제 엄청 심장혈을 열어요. 막 절대 이해해 줄 수 없어서 이해 못 받은 애고가 막 답답하죠. 심장혈이 막 그래서 거기에 심장 안 좋은 분들은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최대치인 10으로 했지만 여러분 10으로 하면 안 돼. 일반인은 그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한테 되게 좋은데 천천히 뭐 한 2, 3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게 서서히 나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 조금 올리고 조금 이렇게 돼야 돼. 갑자기 하면 큰일 나죠. 저는 도인이니까 이미 몸이 비어있고 순간적으로 조상의 아픔 올라왔을 때만 이게 느껴지는 사람이라 항상 모든 기계 할 때 거의 최대치를 많이 해요. 그래도 이제 타격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나요. 그냥 180도 막 크라이오 하고 괜찮다고 깨달아야지 막 이러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막 크라이오 10회, 저기, 양자열돔 10회당은 안 되고, 자기한테 맞게, 이게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양자열돔마다 뛰쳐나가는 아기들도 많고, 크라이오 할 때 막 울고불고 해요. 130도 이렇게 놓고 해도. 일반인들 운동선수도 130도 하는 거 조금 버거워 한다고 하더라고. 설치한 아저씨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춰서 하면서 서서히 올려가면, 몸에 그 에너지가, 그 냉정하고, 그 두렵고 수치스러운 에너지가 많이, 두려움 수치닦기가 많이 빠져나간 후에야, 네,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것까지 하고 한 이유가 이번 애가 그 아픔이 커서 그래요. 근데 이제 헤라의 마음속에도 에너지장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렁하면서 아마 다음번에는 훨씬 깊어질 겁니다. 한번 이렇게 딱 움츠렸지? 아픔을 느끼면서 열등이 아픔. 훅 다시 뛰면 돼요. 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후일담으로 마스터 아기들 불러갖고 이제 저녁에 오늘 그 했던 헤라 마음쇼에 대해서 이제 품평회도 하고 우리끼리. 근데 아유 우리 두 아기들이 충땜했던 아기들이 너무 아파. 근데 여자 아기 중에 처음으로 거기 총 책임을 제가 맡겨봤어요. 그 아기가 눈물이 정말 아버지의 책임지는 아픔. 아버지가 그냥 맨날 주식할 때 옆에서 그랬대요. 아빠는 주식하지 마 막 이런데 이해를 못 해준 거지.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우면 주식해서 맨날 잃으니까 이 아기는 답답한 거야.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든 좀 잘해주고 싶어. 식구들한테 돈 벌어서. 그 아픔을 가해자의 아픔이죠. 책임 못 져주는 아픔. 가해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아픔. 그 아픔을 이야기가 느낀 거야. 그리고 헤라 엄마의 아픔도 느꼈대. 기특하게. 헤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러면서 우리 아기 뚝뚝 우는데 아유. 이제 그러면서 철드는 거지. 여러분 아픔을 느끼 상대의 아픔을 느낄 때 철이 드는 거야. 헤라 엄마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때 헤라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뛰어넘으려면 아버지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뛰어넘지. 아버지를 무시하고 미워하면서 아유 아버지 뭐 난 더 잘해 이런 아기는 나중에 더 못해요. 엄마의 아픔, 아빠의 아픔, 내 상사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그 큰 아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하나가 잘못 움직이면 아우 국민이 다 아파. 아 가슴이 찢어지잖아. 어떡할 거예요. 목숨이라도 바쳐갖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은데 목숨을 내가 죽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해야 되는데 내 능력에 한계를 느끼죠. 그때 얼마나 책임 묻진 아픔이 크겠어.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대통령 자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거를 못 느끼는 분은 자격이 없는 거지. 하물며 가장의 아픔도 그렇게 큰데, 그쵸? 그래서 책임진 가해자의 아픔을 역지사지로 느껴준다면 함부로 미워하거나 욕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단 얘기하되 비판을 해도, 똑같은 비판을 해도 아픔을 느끼면서 하는 거와 상대의 아픔을 못 느끼면서 막 미움을 하면서 똑바로 해야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아픔을 느끼면 상대가 상처 덜 받고 귀를 기울이게 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어쨌든 공부가 크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라 마음쇼 처음으로 랜선 마음쇼 처음으로 제가 이제 랜선 마음쇼에 들어온 아기들의 영가들도 천도할 수 있게 돼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지만 기쁘고 보람됐어요. 이제 그 아기들의 영가들도 저한테 와서 천도할 수 있고 얼마 전부터는 사실 엄마 전부터는 영가들이 우리 민족의 영가만 오는 게 아니야. 한번 얼마 전에 그 짬뽕 먹는 거 외식하는 거 한번 올렸죠 인스타에. 근데 먹고 돌아오다가 여기 지리산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굿당이 많아요. 아 저 굿당에 왜 이렇게 아픈 아기들이 많구나 하고 차 안에 이렇게 보는 순간 바로 다 훅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했더니 항상 영가가 천도될 때 제 이렇게 1차크라부터 해서 7차크라로 훅 제 몸을 뚫고 제 몸이 아픔을 느껴주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을 확 느껴주면 이게 천도가 되거든. 그들이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 온 거야. 왔는데 이게 무슨 아픔이지 보니까 전부 참수당한 아기들의 아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왜 참수형 내렸잖아. 죄인들. 그리고 그걸 저작거리에 막 걸었잖아요. 죽어서도 못 쉬고 아픔당하는 그 아픔들이 나왔어. 아 얼마나 아픈지 느껴주는데 보니까 웬 프랑스 아기가 있어. 그래서 아니 웬 프랑스 아기의 마음인가 했더니 그게 바로 그날이었나 그 전날이었나 그 프랑스에서 왜 어떤 교사가 IS 18살짜리 아기가 목을 이렇게 팍 길거리에서 참수해서 죽였잖아요. 그 아픔이 와 그 아기가 왔다. 그 아기 이제 느껴준 다음부터는 막 아랍 쪽에 그 아기들이 거기가 그렇게 참수형을 많이 시키나 보네. 아랍 쪽에 그런 아기들이 엄청 많이 와서 또 거기 또 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날은 우리 마스터 아기들한테 야 이제는 인종을 안 가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픈 형가들이 이렇게 왔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헤라 마음쇼에서 랜선에서는 여러분의 랜선 마음쇼에 들어온 아기들 조산 영가가 천도된 천도와 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기들은 다 좋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조상영과 천도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죠? 항상 현실에서 고통 겪고 있는 많은 분들 일이 참 재수가 없어서 안 풀리는 분은 조상의 아픈 마음 인정 안 해서 조상의 영가가 천도가 안 돼서 그런 걸 아셔야 돼. 마음의 세상에서 그거를 그냥 비웃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조상의 그 아픈 한을 풀어줄 때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의 아픈 병도 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여기 제자 아기 중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대요. 근데 그 아기가 정말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이 수치당한 자기, 다 빼앗긴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하는 빼앗긴 조상의 아픔을 인정 안 하는 고집부리는 아픔이 되게 심한 아기였는데 한 2, 3년 공부해서 이제 많이 공부됐다 싶었더니 이제 아빠와 공명하는 마음이죠. 아픈 마음. 죽임당한 아픈 마음이죠. 아빠가 쓰러져서 이제 병원 갔는데 이제 깨어났대. 근데 깨어나기 전날 고모한테 일어난 일인데 저한테 물었더라고요. 고모가 저녁에 이렇게 속상해서 술 한잔하고 오빠가 쓰러졌으니까 그쵸? 딱 나와서 마당을 봤더니 쌀이 막 엄청 수북히 다 떨어져 있었대. 이렇게 쌓여 있었대. 이렇게. 그게 뭐냐면 조상의 아픈 마음이 천도된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고 간 거야. 쌀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식이 쌀이잖아. 먹고 사는 돈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복을 의미하죠. 쌀은 돈보다 더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깨어나고
저한테 묻길래 제가 알려줬어요. 네가 조상천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마음공부하니까 아픈 마음들이 천도되면서 그걸 알려준 거다. 특히 네 고모가 무속인이라는 건 마음을 그래도 인정하는 거죠. 일반인보다는 인정하니까 그 고모의 눈을 통해서 알게 해준 거야. 보여준 거야. 아가야.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깨어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랜선 마음씨 앞으로 헤라의 랜선 마음씨는 쭉 계속됩니다. 헤라 엄마가 지구의 모든 아가들의 조상의 아픔을, 인류의 모든 아픔을 다 천도하고 이해해 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될 거예요. 제2, 제3의 우리 아가들이 나와서 천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인류가 깨달음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수많은 헤라가 나와서 다 깨닫고 본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체임을 아는 날까지 헤라 엄마의 영체를 의지 삼아서 헤라 마음쇼에서 조상 천도도 하고 영체도 받고 아픈 마음 인정하면서 현실의 삶을 그 고통으로부터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하나 타개해 가면서 여러분 깨달음으로 가봅시다. 어제 랜선 마음쇼에 들어오신 우리 모든 아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여러분의 아픔이 많이 많이 천도됐으니까 편안해지실 거예요. 아직도 몸 반응이 있고 힘드신 분들 조금만 이겨내세요.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그 힘든 부위에 아픈 부위에 영체 패치 붙이고 근강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대시고 그리고 제 호소리를 많이 들으시면 천도가 빨리 됩니다. 그 아픔이 빨리 나가요. 여러분 호소리는 그냥 호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이 근육이양증에 호해달라고 그렇게 보내시면 즉각 저희가 해드립니다. 근육이양증, 근이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ADHD도 지난번에 올라갔죠? 본인이 원하는 호 당분간 받으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호 녹음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 호는 본래의 소리예요. 아가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나한테 오렴? 본래의 본성의 자리로, 깨달음의 자리로 나한테 오렴? 하고 본래가 부르는 소리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 영체의 도움이 필요하죠? 본래의 힘인, 본래의 근원의 힘을 인간이 쓸 수 있는 그 영체의 힘, 헤라 엄마가 완성한 그 영체의 힘으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호를 들으면 깨달음까지, 헤라 엄마의 영체 지팡이를 잡고 가서 깨닫게 되면 헤라님의 영체가 내 영체랑 같구나. 우리 모두 그 영체의 힘으로 살고 있고 우리 모두 본래에서 하나는 그걸 아는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여러분, 헤라의 마음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체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I love you.